강화발이 김지호입니다. 현재 시간이 5시 반입니다. 자, 요즘 블랙맘바 762 페이스리프트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택배하고 근처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저수지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반이라고 그랬죠. 1시간 낚시를 해도 가무치를 만날 수 있다. 자, 갑니다. 딱 그 싹 벌쳐했나 봐, 저수지 주변에. 가무치가 얼마나 자생했을까? 여기 이새들이 한 35에서 40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제 먼저 만나러 가야 됩니까? 네, 가시죠. 이런데 딱 떨어지냐 바로 뽁 해야지. 회수하고 나서 피칭 다음에 바라피칭가? 와, 있잖아. 바라피칭가? 와, 있잖아, 있잖아. 우리가 너무 근접했다. 에이씨. 놀라서 빠진 거예요? 좀 더 뒤로 갔어야 되는 건데. 피칭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정확도죠. 내가 이 정도 거리면 한 긴 포인트까지는 뭐 한 15m 이상 20m 정도 되겠네요. 20m 안에 있는 종이컵 정도의 포인트에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낚시를 든 손 말고 다른 손으로 프로그를 잡고서 약간 그 우리가 풍어 낚시에서 그 앞치기라고 하죠. 앞치기 스타일로 살짝 당기고 이쪽 손을 놔주면서 이런 식으로 앞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앞치기로 피칭을 하게 되면은 한계가 있어요. 비거리가. 하지만 정확도만큼은 최고겠죠. 정확하게 들어간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완숙 단계가 되면은 팁이 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저처럼 롤 캐스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냥 롤 캐스팅으로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죠. 저런데 떼짱 사이에 구멍이 살짝 열린 데들, 저런 데서 개구리 떨어지는 거 있으면 뽁뽁 받아먹고 사는 놈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짜 10cm의 오차도 없이 넣어야 된다. 제 방송 보시면 제가 피칭 하잖아요. 롤캐스팅 하잖아요. 그거 여러 번 만에 들어가서 입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자. 한 방에 들어가서 빵! 하고 입질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들어왔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아주 가까운데 발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프로그를 떨어뜨리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피칭이죠. 그럴 때는 썸바 눌러놓고요. 라인을 이만큼 당겨놔요. 이만큼 당겨놓으면 양쪽으로 2m 정도가 되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봐요. 그리고 좀 더 멀리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놓으면 되죠. 수심이 30이 안 되나 봐. 보여? 아무시 돌아다니는 거 보이겠다. 아이씨. 얘 있었어? 물파장 확 번지잖아, 봐. 너무 순식간이네. 뭐 있을까? 일기예보 상은 8m였는데. 아, 오늘? 근데 우리 왜 나온 거야, 그럼? 좋네. 저 나무 주변으로 또. 되게 계속 포인트야? 나무 밑에. 황소 개구리 있는 거 아니야? 황소 개구리 많이 죽은 거 같아, 여기도. 여기 왜, 앞에. 개구리 그게 저거다? 그렇네. 여기서 깨구리 풀. 이러면 쪽실도 깨구리 풀 아니야? 좋아하는 깨구리 풀. 저게 쑥! 와! 저게 쑥! 와! 뜯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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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못 먹었어? 그치, 그치, 못 먹었어. 잘 보이는데, 새. 말이 무섭게 때리네. 깨구리 물 안 들어갔어?
근데 못 먹었어 또? 응. 안 박혔어요? 응. 그냥 때리기만 했어. 소리 좋은데? 낚싯대가 씨. 야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와와 미쳤다. 와 나이스. 와 뭐야? 대박. 진짜 제자. 진짜 갖고 와야 돼? 진짜 될 것 같아. 2, 4, 6. 에이, 80 넘어갔다. 80 넘어갔네? 90 안 된다. 90 안 돼? 자, 진짜 오랜만에 온 필드예요. 예전에 제가 여기다 총 몇 마리 넣어놨을까? 한 30마리 넣어놨을까? 자세한 개체도 있고, 제가 10년 전에 한 15마리? 작년에도 다른 데 그 수로가 마르면서 어쩔 수 없이 걔네들 살리려고 여기다 넣어놨죠. 하여튼 뭐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개체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후에 아까 내가 뭐랬어 출발할 때 한 마리 준다 그랬지. 한 마리.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응. 90. 여기. 95도 안 넘을 것 같은데 굳이 재서 말해. 자. 80, 한 4, 5 나오겠다. 깨끗이 씻어서 보내주시죠. 뭘 씻어? 지가 알아서 씻을 텐데, 자, 씻으면 가래. 자, 사용 태클은요? 블랙맘바 741 뒤에가 1이 딱 붙으면은 원피스란 얘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원피스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차들, 소형 차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다소 불편해요. 가지고 다니기. 하지만 SUV 같은 거 좀 큰 차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편하죠. 이거를 맨날 넣었다 꼈다 뺐다 막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741.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스펙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녀석으로 방금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도 이거 새 거예요. 이름 써가지고 바로 갖고 나왔는데 그래도 한 마리 물어주네요. 자, 계속해서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마리 더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씨. 벌써 나이 이제, 아, 진짜. 나이 맘에 안 들어? 벌써 어두워졌잖아. 아, 개구리 풀 딱 좋은데, 아. 보시면은, 베이트릴이 아직 생소하신 분들 있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 저희 샵에 와서 프로님은 어떻게 세팅해서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에 일찍 오셨던 분은 느낌이 오더라고. 혹시나 해서 딱 열어봤더니, 아, 브레이크 4개 잠겨져 있어. 근데 빅베이트만 치다 보니까 빅베이트가 워낙 무거우니까 별로 그런 느낌을 못 받았대. 근데 여기 안에다 뭘 또 붙여놨더라고. 그래갖고 아무리 메커니컬 풀어도 라인이 닿아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더라고. 다 풀고 썬바를 눌러도 프로브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 근데 그걸 어떻게 썼을까 1년을 열심히. 아무튼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겠네. 오늘 지금 내가 싹 다 풀어줬지. 네. 다 띄고. 네. 지금 아마 그냥 비 오는데도 막 열심히 던지고 있을 거야. 어우, 물색이 너무 깨끗한걸? 야, 물색이 이렇게 깨끗해. 아, 못 가네. 그렇네. 집에 가라는 얘기네. 현재 시간 6시 52분인데 빗방울도 쭉 떨어지고 하니까. 저 봐봐요. 저 현재 시간 6시 52분. 오늘은 낚시 그만하고 내일 일찍 와서 다시 한번 탐색을 못했던 구간들 열심히 해서 내일 한 마리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돼. 카메라 젖어. 어저께 왔던 포인트죠?
몇 시 왔더라? 하여튼 뭐 잠깐 낚시하다가 한 마리 잡았는데 어이 해가 막 금방 어두컴컴해지더니 분위기가 저기압으로 그냥 뚝 떨어지면서 낚시를 일찍 마쳤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해가 좀 있는 요 타임, 지금 현재 시간이 4시거든요. 지금서부터 한 3시간 정도 낚시하면은 한 마리 정도 더 만나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분명 한 마리 물어줄 겁니다. 오늘 사람 부어 낚시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애들이 좀 더 예민할 것 같은데, 그죠? 살짝 울렁했는데? 살짝 울렁했는데? 아유. 손진이 받으라는 스피너베이트가 뭐였죠? 그러게. 아씨. 쟤 뭐야? 컸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한 65? 갔어. 아씨. 안 빨려 들어가냐? 걔가 얘였나? 이걸 못 봤네. 때로 임마 처음 봐? 자, 우리가 편광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가물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편광은 벗으면 안 보여요, 그런 거. 자, 한 번 더 갑시다. 얘가 좀 소극적이네. 쳐다보고 범위를 많이 안 살겠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유 좋다, 아유 좋다. 여기 편광 안 쓴 사람들은 이런 거 통나무 보면 가물침 좋아한다고. 야, 여기 개구리 풀 이쁘게 많이 폈네. 응? 세 번을 때린다. 허허. 자, 깨끗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갑시다. 안 들려. 나이스. 와, 나 뱃인 줄 알았어. 세 번을 때리네. 아우 잘생겼다. 어우 빵이 이렇게 좋아.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녀석이라 사실 순간적으로 체인지를 할 뻔했어요. 근데 퍽퍽퍽 세 번 때렸죠. 아, 첫 번째 두 번째 바이트를 했지만은 빨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죠. 부들이 다 가렸으니까. 근데 세 번째는 정확하게 입에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챔질을 했는데 자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이즈 좋다, 멋있다.
자, 어디 봅시다. 아, 알았어, 알았어. 우와.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오, 좋아, 좋아. 이야, 멋있다, 얘. 교육이 잘 된 거지. 말을 아는 거지. 어! 마리 형 왔다! 이러면서. 나예요. 아유, 알았어, 알았어. 그치? 혓바닥에 박힌 거야? 아니야, 위에, 위에 턱에 박혔어요. 지금 시즌이 6월달이다 보니까, 보시면, 새끼 머리 하죠? 벌써 산란을 해서, 진짜 빨리 새끼를 낳은 거죠? 새끼 머리 하는 개체가 있네. 아까 그 녀석이랑은 상관이 없는 개체예요, 이거는. 새끼 머리는, 될 수 있으면 눈으로만 보고. 공략하지 맙시다. 자, 6월달에는 제가 그래서 농어 낚시 하는 거예요. 내일도 또 농어 낚시 출조가 있는데, 이렇게 물가, 내수면의 수로라든가 저수지 오면은 산란 철이기 때문에 모든 개체가 다 산란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산란을 해서 새끼, 치어를 달고 다니는 모성애가 강한 우리 가물치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렇게 관찰만 하시고, 괴롭히진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다른 포인트 갑니다. 새끼 잘 키웠네. 어마어마하게 많네. 이게 우리의 이 프로젝트가 이게 성공한 거 아니야. 어? 작년에 여기다 놔둔 11마리인가 12마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두 마리. 봐봐. 오, 좋아. 볶음. 나 잘 있어? 두 마리네. 그만 진짜 팔자 거기 가까이 있을까? 오, 빵 미쳤어. 오, 멋있다. 다큐멘터리. 아니 더 가서 저 끝에 저 끝에가 거기 샘을 내려가지. 그리고 저 초입에 샘을 있고. 백통으로 잡아당겨서 찍어 이거. 가물치 치워. 아, 어마어마하네. 다 내 새끼요. 끌고 다니는 거야? 간직하는 거야? 얘네들이 10cm까지 했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 다큐멘터리로 좀 한 편 만들어봐. 야, 어저께 늦게 이곳에 와서 한 마리 잡았는데 금방 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더 내서 왔는데 낚시 한 2시간에서 한 마리 정도 또 보여드렸는데 내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풍어 낚시 하시는 조사님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촬영한다고 계속 퐁당거리고 캐스팅하고 그러기엔 좀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낚시를 마칠까 합니다. 자, 일단 뭐 두 마리 이렇게 보여드린 걸로 만족을 해야겠죠. 아까 그 찜필이랑 저랑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도 이제 막 산란장을 막 이렇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빠른 개체는 벌써 산란을 해서 치어가 막 제가 봤을 때 한 1,000마리 이상 될 것 같아요. 한 3,000마리 될 것 같아요. 치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 강아바리의 그 프로젝트 좀 더 세력을 확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잘 봤어요. 지금 이제 뭐 6월달이다 보니까 어디 필드를 가든지 간에 산란장이라든가 새끼몰이라든가 부화한 개체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가물치를 사랑하는 매니아라면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간직하는 뭐 그 정도로만 만족했으면 합니다. 뭐 건드려서 꼭 잡아내는 것보다는 좀 더 치어를 어미가 보호하면서 키울 수 있도록 나름의
자기 성찰이 있어야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낚시를 마치고요. 내일 또 우리 그 농어 낚시가 있어요. 근데 유한달이 가물치 잘난 철이기 때문에 회원들하고 농어 루어 낚시를 즐겨 다니려고 합니다. 내일 또 가서 사이즈 좋은 농어 많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도 농어 루어가 이렇게 쭉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